평가사 스탠드앤푸어스는 스페인의 국가신용 등급을 기존 A에서 BBB 플러스로 두 단계 낮추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흑자폭을 대폭 키웠습니다. 지난 2월 5억 6천만 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는 3월 3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실적이 매출 45조 2,700억 원, 영업이익 5조 8,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사상 최대로 스마트폰과 LED TV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기아자동차의 1분기 매출은 11조 7,90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1,200여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3%나 불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인의 두 단계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실적 파워로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관이 오늘도 역시 장중 매도로 돌아섰지만 외국인들이 그 이상 현재 현물 기준 2천억 넘게 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외국인들 현물 매수세가 IT 쪽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그 중심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는 삼성전자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보다 500억 더 나온 삼성전자. 주가도 사상 최고치, 지금 3% 안팎의 급등세로 138만 원도 장중에 뛰어넘었는데요. 이 밖에 삼성 IT주들은 모두 다 활짝 웃고 있지만 LG그룹주들은 울상입니다. 특별히 LG그룹 화학대장주인 LG화학은 6개월 만에 처음 주가가 3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장 흐름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이틀 연속 반등세가 나오고 있지만 장중한때 1980을 넘어섰던 것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상승폭은 약간 줄어 있고요. 시가 정도 부근으로 회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포인트 어제 종가 대비 오른 1970선 초반입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역사적 저점이었었는데요. 때문에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상승폭이 약간 줄어드는 것은 찜찜한 부분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형성이 돼 있지만 기관은 역시 코스닥을 외면하고 있죠. 이번에 원달러 환율 한번 볼까요? 스페인 우려에도 오늘 개의치 않고 약간 소폭 하락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인데요. 경상수지 흑자 소식에다가 좀 전에 일본 BOJ에서 5주엔대 추가 양적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1133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내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 날,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과 함께 연이틀 현 선물 모두 사주는 외국인 매수 기조로 다시 돌아서는지 여부 체크해보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지수를 견인해줄 수 있을지도 미리 알아볼게요. 계속해서 오인의 투자 전략,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김영진 이사님과 함께 이미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한 코스피 향후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청성초놈의 증시 타파, 오늘은 신창환 대표님 역시 만나봅니다. 마감 전략과 시총 상위 종목 점검받아보고 관심 종목도 역시 공개받겠습니다.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오전에 중앙증권 부평지점에 박현상 대리님이 언급한 파트론 마감 앞두고 AS 받을게요. 마지막으로 로즈스탁의 이상루 대표님이 주간 5% 이상 어려운 장이지만 수익 볼 수 있는 종가 공략주 3인방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1부 말미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곧바로 여의도의 시각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반등을 연이틀 하고 있지만 반등폭이 참 제한적인 양시장인데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현 선물 모두 다 사주는데 혹시 4월 전체적으로는 어제까지 순매도 기조였지만 이제 실질 매수 기조로 돌아서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네. 아직까지는 뭐 일시적인 뭐 동시 순매수 정도라고 해야 됩니다. 3월에 큰 폭의 그 매수 규모가 많이 줄었고요. 4월에는 이제 매도로 전환되었고, 그리고 5월을 본다면 여전히 4월에 월간 매도 흐름은 뭐 연장되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외국인들 매수는 해외 증시가 좀 단기 안정이 되는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미국에서 발표될 그 1분기 GDP 성장률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힘을쓰라 보는 이유는 향후 나온 미국의 4월 경제지표 둔화 우려가 계속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로존 정부부채라든지 은행 자본 확충 우려 이런 부분이 정치권의 선거 관련해서 좀 감추 이행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다시 순매도 가능성이 열어둘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의 어제 오늘 현선물 매수 다소 일시적이라 생각된다 하셨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지금 4월 FOMC에서 성장률 전망치 올렸잖아요. 맥시멈 2.9%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올해 전체적으로 좀 내다봤던데, 간밤에도 지표가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뭐그 FMC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일단 1분기 GDP 성장률은 뭐 전분기 연율로 좀 2.2에서 2.5% 컨센서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난 2월 컨센서스가 2.1%였는데 그보다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1분기 GDP 구성 항목 중에서 개인 소비 호조세가 더욱 좀 뚜렷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지난 1분기 동안에 이제 빠른 소매 판매액의 증가를 볼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1분기 GDP가 이제 지속적인 그 금융시장의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1분기 GDP 발표 자체는 이제 발표된 이후에는 과거 데이터로 치부가 될 것이고 또 당분간 향후 나올 지표에 관심이 많아질 텐데 2분기에 나오는 지표로 고려한다면 이미 4월 달 나온 지표들은 이미 둔화세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1분기 GDP 성장률 모멘텀의 호재가 단발성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GDP 성장이 오늘 밤에 잘 나와도 단발성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사주는 것도 일시적인 매수세라고 한다면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반등도 참 제한적인 요즘이잖아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반등은 제한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뭐 GDP 성장률 기대가 뭐 다음 주 노동절 분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뭐 직업 준비 인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뭐 하락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단편적인 이슈 말고 좀 약간 큰 이슈 이벤트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리스크 관리와 함께 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역시 계속 상승 시에는 계속 분할 매도 관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목도 뭐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계속 압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트레이딩 지금 한정하고 뭐 이동성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 보유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트레이딩 장세 그리고 현금의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된다. 트레이딩 대상으로는 역시 삼성전자를 위시한 IT나 혹은 자동차 정도만 보세요. 확실하게 그 실적 가시성, 뭐그 가시성 측면을 본다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인터플렉스 뭐 이런 종목이 있을 것 같고 일부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2분기, 3분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종목들은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그래도 조정 시에는 뭐좀덜 빠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많이 올라간다는 이점들이 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유리한 것 같고요. 자동차도 뭐 당분간은 계속 뭐 워낙 많이 올라서 기술적인 조정 시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자동차만큼 실적 가시성이 큰 업종은 뭐 스마트폰 쪽 말고는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실적 호전 대형주를 계속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호전 대장주, 특히 IT는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 단기 하락 추세 돌파라는 시장 분석을 내어주신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단기 하락 추세를 이미 돌파를 한 상황, 조금 부정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나 보죠?
왜 그러냐면은요, 네. 이 주식시장 쪽에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선물시장하고 좀 내용이 틀리다는 점이 한마디로 좀 약간 깨림칙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 하락 추세 돌파는 한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5일 이동평균선 정도는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1967포인트, 지금도 뭐 1967포인트 정도에 위치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종가상 여기까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5일선은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금주 내내 지수가 1950에서 60포인트 레벨에서 공방이 만들어졌었는데,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일주일 내내 반등이 지속돼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밀리긴 했었지만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5일선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저항선이기 때문에 쉽게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오늘도 밀렸다라고 한다면 1950포인트대로 진입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반등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내려온 저항선이기 때문에 돌파한 것이 큰 의미를 둘 수는 없겠지만 내렸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 단기적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것이 추가적인 악재가 없을 경우라는 그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이제 악재들의 강도가 약간씩 좀 약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또, 이번 주 같이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테고, 예전에 말씀드린 1920포인트나 3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1950포인트대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뭐한 2, 30포인트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악화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재매수 시점을 한번 보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과 또 다음 주 초에도 반등이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현금화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좋다라고 시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선물 쪽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선물 쪽을 한번 본다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교란 요인이 선물 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흔드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 주체를 보면 외국인 쪽에서 또 그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좀 크리티컬한 그런 레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자체가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물 쪽에서 좀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 외국인 쪽 포지션이 3월 만기 어제까지 한 선물 매도 누적 계약서를 따져보니까 15,300 계약이 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어제 조금 환매를 하고 오늘도 지금 환매를 하고 있지만 1,000 계약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 들어온 2,000 계약대보다 좀 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감소되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시장의 반전을 확신하기에는 좀더이 매도 누적 계약수가 좀 줄어들기를 바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식시장 반등세에 파생상품 쪽이 약하니까 차익거래에서도 오늘 1,9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 베이시스가 매도 누적 계약수가 풀리지 않고 계속 베이시스가 지금처럼 좀안 좋은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 자체에도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은 좀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지만 선물 쪽이 뒤따라주지 않아서 또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음 주에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참고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예, 다음 주 되면 이제 5월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5월 증시 전망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냥 대외 재료로만 보면은 5월 초반에 있는 유럽 쪽 선거가 변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파생시장 5월 옵션 만기가 변곡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옵션 만기가 거래일수로 한 열흘이 남았기 때문에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변수가 될 수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선물하고 바로 직접 연결된 만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의 영향은 뭐 6월 달에 이제 돌아올 선물 옵션 동시 만기보다는 좀 적을 수가 있겠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베이시스가 차라리 지금처럼 계속 미리 약해져 버리면은 옵션 만기일 쪽의 영향은 좀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약한 거에 대해서는 옵션 만기의 영향이 줄어든다.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의 변수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표가 원래 월말에 좀 많이 좀 밀집이 돼 있죠. 물론 이번 오늘만도 하더라도 뭐또 미국 쪽에서 GDP 얘기가 나올 테고요. 또 경기 선행 지수나 이런 것들 또 다음 주초 되면 5월 초에는 중국이 좀 쉬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긴축 완화 정책 이런 것도 또
또 실제로 이번 주에 시장에 버팀목이 되어 왔었던 게 사실이고요. 한데 이제 노동절이 지나면서 그 얘기가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짐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완화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이 좀 틀릴 것이다. 물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낙폭 과대주 쪽에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오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 뭐 지표도 또 여러 개가 나오는 그런 밀집돼 있는 그 상황이 5월 초라는 점에서 본다면 변동성 확대는 아무래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변동성 확대라고 하는 게꼭뭐 아래쪽으로 얘기한다 이 말씀보다도 위도 지금 많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수가 한 2, 30포인트 정도는 오늘 이후에 단기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5월 초에는 변동성, 그동안에 상당히 압축되었었던 변동성이기 때문에 1950포인트와 60포인트에서 계속 압축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좀더큰 변동성이 다음 주 5월 초에는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그 변동성이 개인적으로 위쪽이길 바라는데요. 시장은 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나 다음 주 예고를 하셨지만 종목의 쏠림의 변동성은 참 제한적으로 쏠리는 쪽으로만 계속 쏠린다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역시 실적이 되는 쪽으로만 주가도 심각하게 더 상승세가 국한되는 모습인데 화학주는 너무 불쌍하거든요. 업종의 포트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주 좋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린 게 IT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필수 소비재는 약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IT가 한 30%, 필수 소비재 쪽을 조금 더 늘려서 25%. 말씀하신 이제 화학 철강 산업재는 지난주보다 조금 늘린 상황인데, 이게 좋아서 늘린 것보다도 저가에 샀는데 이익 실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늘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테고요. 현금은 25% 정도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조정 시 매수를 하자라고 했었던 게 IT하고 화학 철강 산업재 이두 쪽인데, IT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한 이후에도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고 차라리 지난주 35%에서 30% 정도까지도 한번 줄여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지난주 20%에서 이번 주 조정에 늘린 물량,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쪽이 지금 오늘까지도 시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세를 기다려 매도 이익 실현, 다음 주한 초중반 정도면 한번 이익 실현할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이, 그 가격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학 철강 산업재 말씀하신 대로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5월 초에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를 좀 지켜보고서 추가적으로 좀 비중을 더 늘릴 건지 이걸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에 다른 종목, 다른 업종들하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세가 이익 실현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익 실현을 할 정도로 시세가 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다시 예전처럼 한15% 정도로 줄이고서 5월 이후에 중국의 정책을 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시기적으로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학 철강 산업재 이쪽은 시기적으로는 5월 중순 이후에는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화학주 다음 주 정도에 뭔가 좀 반등김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정책적인 모멘텀이 안 나타나면 할수 없이 쭉좀더 갖고 가게 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어차피 20%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비중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최대로 늘려 나간다면 어차피 IT하고 중국 관련주는 거의 대등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게 이번 하반기 전략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이 돌아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체 시장이 돌아서지 못한다 이 관점에서 놓고 봐야 될 테고요. IT가 그동안에 계속 독주를 해온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IT 업종에 대해서 제가 이익 실현을 말씀드리면서 한 30%로 줄이자 이 말씀을 드린 것이 IT 업종의 비중을 1분기처럼 집중적으로 오버웨이트할 그럴 상황인가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나 LCD의 경우 이제 반등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서요. 결국 스마트폰 산업이 지금 글로벌 IT 산업의 중심이고 앞으로도 그 지위가 유지되겠지만 그 성장성이 과연 1분기를 뛰어넘어서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인가? 이거는 의문이 남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애플의 실적 발표 때그 세부 항목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같이 그걸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아마 1분기와 같은 그런 탄력이 2분기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기 때문에 결국 한30% 정도의 IT와 30% 정도의 화학을 비롯한 소재와
또 산업재 이쪽 중국 관련주들을 가져가고 중국 관련주가 더불어서 오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예전같이 IT의 탄력이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망가질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IT가 최소한 시장과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올리고 이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 산업재 쪽에서 어느 정도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를 해줘야지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산다는 관점에서 5월 중순 이후에는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 산업재 쪽을 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 흐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신고가고 애플은 겨우 회복한 것이 한 21선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오버해서 좀 빨리 달리고 있다. 고평가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애플 쪽보다 뭐 이게 좀 떨어지지 않냐라고, 낮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상승률을 놓고 보거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저점 대비요. 그렇다면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오히려 애플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후행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놓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아이폰5가 이번에 그 기업 실적 얘기 때 나왔지만 10월 이후에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좀 유리한 입지에 올라선 건 사실인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뭐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뭐 아이폰5가 아예 안 나온다면 모를까 그 지금 단기적인 호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의 상승이 그런 재료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한번 저 말씀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실적 시즌 때마다 항상 삼성전자가 나타났었던 모습이요. 어닝 가이던스 때 1차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기간 조정 중에 인텔이나 애플 실적 발표 때그 효과로 돌려세우고 또본 실적 발표 때 주가가 거의 정점에 들어섰다는 그걸 한번 과거의 그 상황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점을 찍고 뭐 시세가 많이 하락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거나 탄력이 좀 약화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한 과거의 흐름을 감안해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씩 분할로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을 이번 주 내내 또 드렸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화학주 소재 이쪽 관련 없이는 또 시장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들고 계시고 IT주는 이익 실현, 필수 소비재도 다음 주 정도 이익 실현 준비하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 여부도 체크 대상이군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형진 이사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5월 전망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송촌동 증시타파의 김보람입니다. 네, 오늘장 신창환 대표와 함께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 것인지 전망까지 그리고 대응 전략도 모두 챙겨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청송촌동 신창환입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창환입니다. 네, 예상하셨던 주후반 반등 오늘 기업 실적에 힘입어서 조금 나왔는데요.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반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장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신고가 내면서 여러분 일단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제가 예측했듯이 138만 원을 찍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더 가더라도 일단 한번 매도를 한번 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를 한마디로 다 벼려놓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 352개, 하락 442개, 등락 비율이 50%가 안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외국인들의 선물을 환매수하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반등하고 있는 국면인데 일본 증시와 상해 증시가 마이너스로 들어감으로써 주가가 굉장히 둔탁해지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분명히 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상승의 1차 목표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는 1990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면 20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매도 타임이 아니고 주식을 저점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가 지금 올라가도 여러분이 풍요 속의 빈곤으로 보이는데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삼성전자를 이제 뭐 사라고 말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일단 팔아야 되지만 오늘 자동차주가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현대차는 바로 매도하는 떨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주식은 제가 볼 때 한쯤 쉬어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에서 자동차 주식을 손절매 라인을 잡고 매수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주식은 한번 현대모비스를 제외한 자동차 종목은 한번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추천해놓은 종목 중에 이제 고점에 한번 못 팔아셔가지고 물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카드에 대해서 많은 분이 문의가 오는데요. 예, 삼성카드 이제 제가 여러분 삼성카드 방송을 일단 4만 원대 매수를 한번 해가지고 예, 고점에 한번 팔았습니다. 팔고 재매수해놓은 시점이 4만 2천 원대인데요. 여러분이 물리신 것 같아요. 물리신 것 같은데 소량 매수해가 불타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앞에 수익이 나니까 여러분이 왕창 매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삼성카드가 작년에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 있고요. 지금 증권회사의 리포트가 지금 나쁜 리포트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삼성카드 분명히 부도 안 납니다. 부도 나면 내 손에 장을 찢을 테니까 내 믿고 갖고 계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 많은 분들이 바리바리 전나 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80%, 60%에서 80%까지는 한번 매도를 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장비부품 4인방 중에 제가 이제 장비부품 4인방은 다 팔았습니다. 삼성전기는 팔고 좀 올랐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주식은 팔고 올라야 되고요. 제가 디스플레이 2인방 중에 이제 LDD 풀은 여러분에게 고점 매도를 줬는데요. 오늘 하필이면 감사하게도 삼성 SDI가 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전화가 바리바리 오는데 오늘 제가 볼 때는 일당 재매수하더라도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300일 이평에서 저항을 분명히 받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SDI 갖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짝 한번 20% 30% 먹어야 된다. 고점에 매도를 하셔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장 자체는 여러분 오늘 느끼는 거 있죠? 뭡니까? 1등 주식 외에는 다 무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등 주식 외에는 다 무효다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1등 주식에 슬럼화시키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 자체는 참 다음 주 초에 제가 보고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하게 안 파셔도 되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단기 매매 코스피에서 단기 매매 종목을 조금 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코스피 중에 가장 단기 매매가 요즘 잘 되는 종목이 세아베스테일과 대우인터입니다. 두 종목이 한 4-5일 빠지면 반등하는 장중에도 오름폭이 굉장히 크니까 단타 종목도 여러분 잡주에 단타되지 말고 우량주에 단타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일단 정리해야 할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 중에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점 매수할 종목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점 매수 종목 중에 제가 볼 때 두산그룹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스타트했는데요. 제가 두산그룹을 며칠 전에 한번 보라고 했는데요. 예, 두산그룹 대한항공 같은 종목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역별 종목도 괜찮아요. 역별 종목 중에 특히 주봉 보고 전자점에 와 있는 종목들이 있죠. 주봉에서 요즘 주봉 보세요, 여러분. 주봉에서 전저점 와 있는 종목,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왜 청송촌놈이 여기서 주가 겁내지 마 반등할 것이냐. 주봉을 보면 이제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번 장 자체가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지났으니까 제가 알려드리는데 주봉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봉 저점이 여러분 보다시피 1954포인트 했습니다.
주봉 저점이 1954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53, 주친구 왜 1950에서 저지를 받겠나, 이렇게 이제 1953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반등해가 다음 주말에 이제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이제 1940까지 간다는 게 이제 26주 이평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말렸으면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봉에서는 하지 마, 주봉을 보셔야 된다. 물론 장 자체가 이제 5주 13주 데드크로스는 약세장의 전조다,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일봉만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주봉도 여러분 꼭 공부를 한번 시켜드리고 할 것 같고요. 저점 매수 종목은 주봉을 보고 주봉 저점,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정별의 주식 사라 순 엉터리입니다. 정배열의 주식 사면 주가가 바닥에서 30% 이상 더가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배열 종목 중에는 전저점 가까이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사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이제 금융주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삼성증권이 반등하는데 삼성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에서 가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 중에 특히 업종의 1등 주식을 분명히 사야 된다, 이랍니다. 이번에 그 지금 상승 종목들이 보면 두산인프라, 라겐나, 그 다음에 이제 두산중업, 두산, NC소프트, 한국가스공사, 세아비스텔, 대우인터, 오늘 뜨는 종목이 거의 다 주봉의 저항대 아니면은 주봉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삼성 SDI 일단 한번 저점 고점 매도 후에 저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기는 팔고 한 3천원 올랐는데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주식 꼭지에 팔면 2년 재수 없고, 너무 주식 바닥에 팔면 3년 재수 없다, 이렇게요. 어제 제가 이제 제일제당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신고가 나왔으니까 주식 사라고 한번 봐라 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 제일제당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만 일단 한번 접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씁니다. 현대위아 실적 좋다고 지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주봉으로 봐서는 고점 매도를 한번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2조 정도 내려가는 쪽에 걸어놨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기관들이 워낙 배팅을 잘합니다. 배팅을 잘하지만 아직까지 선물은 외국인들이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직까지 한 2 정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 이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기관들의 반등이 강력할 것이다, 이거. 지금 종합주가 지수 볼 때요, 선물 267 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선물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2012년도는 선물을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목균형표 선물 여러분 수익률을 말하다 다음 월요일날 12시에 제가 상세하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요즘에요, 쓸데없는 신문 보지 마십시오. 경제 쓰면 서울경제 보십시오. 서울경제가 아주 충실합니다. 여러분 아우 매일 이런 경제신문들 아주 양아치고요. 여러분을 돈 뺏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경제신문 그걸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장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 대신 전문용어로 뭡니까? 무조건 1등 주식만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자체는 20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분명히 반등합니다. 주가 빠질 때, 역별일 때, 전 사람들이 빠진다 할 때 제가 분명히 반등한다겠고요. 이 꼭지 때 2100 간다, 2300 간다, 2400 간다 같은 친구들 후라이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 분명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식 저점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분명히 하시되 전문적인 용어는 뭡니까? 1등 주식을 사라. 1등 주식만이 살 길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1등 주식 없는 장고장 비참하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중추절이 구정 추석이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후에 조상님 제사상 앞에 여러분 매매니엇과 장고장을 바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후순이 되는 그런 매매와 그런 주식을 사야 된다. 1등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주말은 화내지 마시고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돔 증시타파는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순서에도 매일매일 이어지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시장은 1974포인트, 기관이 약간씩 덜 팔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언급해보는 데이트레이딩 원샷 원킬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동양증권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님께서 파트론이라는 종목 언급하신 모양인데요. 추천사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파트론 카메라 모듈 수요 확대로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갤럭시 S3 스마트폰 대표 수혜주라 할 수 있죠. 진동 모터 및 NFC 안테나 추가 공급 등 디바이스당 평균 판매 단가 개선에 따라서 꾸준하게 외형 성장세도 일어날 것이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이익도 개선되겠죠. 음성 처리 관련 칩 생산하는 파트론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파트론 2시 기준 아직 소폭 수익인데 지금은 한 메스카 부근 정도에서 아주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